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교수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어제 그제 조금 진지한 작품들을 함께 했어요. 예. 올가 투카르추크의 방랑자들, 그리고 태고의 시간들.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랄까요? 산뜻한 글을 골랐습니다. 오늘 오정희 작가의 산문집, 내 마음의 문의에서 아름다운 문장 여러분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정희는 박경리, 박완서와 함께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죠. 여성이란 말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뛰어난 작가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오정희 소설 불의 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 예, 예. 아무튼 그 유년의 딸, 동경, 그리고 저녁의 게임, 왕구점 여인 뭐 일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 명작들이 많습니다. 정말 소설 잘 쓰는 작가죠.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가 서늘합니다. 여성의 내면 풍경을 정말 적실하게 그려낸 작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산문에 이르면은 대단히 다정하고 정답고 또 일상에서 우러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문면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사실 다른 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요즘 제 신사와 딱 그 맞아떨어지는 글이 이 책에 실려 있어서 오정희의 내 마음의 문의를 골랐습니다. 아, 그럴 때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아, 요즘에 내 마음의 상태, 내 내면의 풍경을 잘 표현해 주는 글을 발견했을 때 그 경이로움 같은 게 있죠. 네. 놀라움 같은 게 있습니다. 작가 오정희는 뭐 춘천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산문집이 2005년 무렵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50대 후반쯤에 주로 쓰신 글들 같아요. 여기 이 글에서 나이 드는 일이라는 글이 눈에 띄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다 보내고 나면은 집이 좀 휑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사는 그 사람과 둘이서 얘기하는 것 좀 뜸해지고 긴 침묵이 이어지기 마련이고 그렇죠. 제가 요즘 많이 쓸쓸해요. 집에 그 아이들 둘이 다 나가버려서 아이고 네, 예. 집에 없습니다. 유학을 갔죠? 네, 뭐 큰 애는 유학 가고 작은 애는 독립했습니까? 네, 기숙사 들려버렸습니다. 근데 예.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이 휑한 거실을 채우기 위해서 집에 들어오면은 맨 처음 하는 일이 난로를 피우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7, 8년 전 된 것 같네요. 벌써 친구가 이 영국에서 이름이 난 난로라면서 하나 선물을 한 게 있어요. 등유를 떼는 난로입니다. 네. 푸른 불빛이 대단히 유혹적인 그런 난로인데 근데 한 5, 6년, 7, 8년 쓰니까 심지가 달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푸른 불빛이 올라오질 않고 그을음이 끼고 붉은 불빛이 올라와서 난방 효과도 떨어지고 그런 것 같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해외 직구를 신청해서 예. 그 관세청 번호도 받고 이래야 돼요. 네. 그 심지를 주문해서 예. 반나절에 끙끙대면서 심지를 갈았습니다. 예. 그리고 비 오는 날 오후에 거실이 어둑해진 무렵에 난로를 켰는데 그나마 좀 따뜻해진 것 같아서 좀 쓸쓸한 게 좀 덜하기도 합니다. 네. 뭐 젊으신 분들은 뭐 저도 아주 젊습니다만은 이 심정을 좀 이해하실지 어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난로를 켜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심사를 오래전에 읽기라도 했는지 오정희 선생은 이 나이 드는 일이라는 산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아름다운 문장이어서 네. 제가 뭐 별다른 토달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서는 집이 어딘가 휑하고 낯설다. 그럴 리 없는데도 얼핏 얼핏 아들과 딸의 모습이 어른되고 목소리들도 들리는 듯하다. 자식들이 집을 떠난 지 오래되어 이젠 간혹 다니러 오거나 할 뿐인 생활이 익숙해질 만도 하건만 그들이 떠난 뒤에 이런 마음, 기분은 좀 채 면역이 되지 않는다. 나는 괜히 분주한 몸짓으로
자식들이 보다 펼쳐둔 책들을 제자리에 꽂고 옷가지들을 세탁기에 넣는 등 남긴 자취들을 치우고 남편은 별반 보는 기색도 없으면서 TV를 켜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가 할 일 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주기도 한다. 그 역시 이 볕 밝고 아름다운 가을날 오후를 단순하고 즐겁게 받아들이거나 일을 하기에는 뭔가 허전하고 스산한 그늘이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침묵으로 이어지는 햇빛이 있는 동안의 오후 시간은 아쉽도록 짧으면서도 정체 모를 막연한 불안감과 초조감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지루하게 흘러간다. 어린아이와 젊은 아들이 없는 집에는 일찍 어둠이 찾아든다. 어둠이라는 물리적 현상과 적막감이라는 심리적 상태가 어우러져 빚어내는 빛깔로 집은 깊게 가라앉는다. 전등불을 켜고 낮에 자식들과 함께 먹고 남긴 음식들을 다시 데워 점심상과 다름없는 밥상을 차려 저녁을 먹는다. 솜씨를 부려 장만했던 음식들은 가짓수도 많고 정성 들인 것이건만 뜨겁게 데웠어도 갓 만들어냈을 때의 화려한 볼품과 향기도 훈기도 찾아볼 수 없다. 네, 이렇게 씁니다. 자식들이 다니러 왔다가 떠난 다음에 그 쓸쓸한 집안의 풍경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 심사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뭐 조금은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정인 선생의 이 산문 읽다 보면은 뭐 몇 년 후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을 먼저 앞서서 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득하기란 말이죠. 아득하게 네. 와 닿기도 합니다. 한 편 더 볼까요? 네네. 이 낙엽을 태우며라는 글입니다. 네. 아, 이 글도 참 아름답습니다. 네. 아, 뭐 시골에 사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을의 냄새이자 가을의 향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낙엽을 태우면서는 주로 우리 이효석의 산문을 떠올리곤 하죠. 근데 오정희 선생의 이 짤막한 산문도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 시골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낙엽 태우시면서 이 글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얘기 덧붙이지 않고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낙엽을 태우며입니다. 네. 채 밝지 않은 새벽, 아침 신문을 가지러 나올 때마다 만나는 것은 안개와 마당 가득 깔린 낙엽이다. 물에 둘러싸인 이 도시의 안개는 유난한 바 있다. 가을이 깊어가는 것이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밥을 짓기 전 마당의 나뭇잎들을 모아 태우는 것이 내 일과의 시작이 되었다. 마당을 쓸고 뒤돌아보면 어느새 나뭇잎은 10개 한 겹도 깔려있다. 한여름 내내 무성한 그늘덕을 톡톡히 보았으니 쓸어 모으는 수고를 아낄 것인가. 안개에 젖은 잎은 멈칫멈칫 밑에서부터 힘겹게 타들어가며 눅눅한 연기를 피어올리다가 갑자기 기세가 맹렬해져서 집과 골목을 가두어 버린다. 어린애가 아니더라도 불을 피우는 일은 언제나 신기하고 따뜻한 불기운과 마른 잎 타는 냄새는 행복한 느낌에 젖어들게 한다. 해질 무렵이면 나는 또다시 마당을 쓴다. 나는 불을 피우고 아이는 조그만 꽃삽으로 열심히 낙엽을 모아 와 쌓인 제 위에 덮어 연기를 피운다. 연기는 집을 냇물처럼 휘감고 아직 빨랫줄에 널린 덜 마른 빨래에도 스며 마른 옷가지에서는 아, 가을의 냄새가 풍긴다. 그러나 내 눈이 더 많이 머무는 것은 기분 좋은 소리로 타들어가는 나뭇잎이나 연기보다 신기해하는 빛으로 불꽃을 열심히 지켜보는 아이의 얼굴이다. 아주 훗날 어른이 된 그 애에게 어느 순간 세상이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이 찾아올 때 문득 엄마와 함께 마른 잎을 태우던 저녁의 연기, 타버린 제 속에 숨어있던 불씨의 추억이 떠올라 그에게 따스한 위안으로 작용하기를. 그를 낳은 부모들 또한 조그만 일에 행복해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삶의 순간들을 살아갔음을 깨닫게 되고 그 알미 그의 생에 대한 용기와 사랑, 부드러움을 일깨울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다. 아름다운 계절이 가고 있다. 누군들 다음 해의 가을 역시 이와 같으리라고 범연할 수 있을까? 아유 참 문장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낙엽을 태우는 전문인데요. 예.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네. 설명이 필요하시면 이 부분만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이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가는지, 이 낙엽을 태우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예, 오정희 선생의 아름다운 산문에서 그대로 배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곳, 안개가 유난히 많은 곳, 춘천이죠. 예, 춘천에서 생활하면서 쓴 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얼굴이란 글에서 한두 문장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의 얼굴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읽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의 표정을 어디에서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작가는 낙엽 치는 모습에서 또는 옷깃을 스치는 바람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오정희 선생은 나이 들면서 시간의 얼굴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고 또렷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부분 조금만 보겠습니다. 네. 괴테의 말을 빌자면 노년에 이른 모든 사람은 신비주의자다. 많은 일들이 우연과 연결되며 비합리적인 것이 성공하고 합리적인 것이 실패하기도 하고 행복과 불행이 기약 없이 차별을 두지 않고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좋게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은 뒤따라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준다. 누구든 어린이는 나의 과거이고 늙은이는 나의 미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세월을 덧없이 흐르는 물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정신과 몸에 깊은 금을 새기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살아온 시간은 켜켜이 나이테를 이루며 내부에 축적되어 내면화한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다 다른 그 결이 보인다. 나뭇잎의 흔들림에서 바람의 존재를 느끼듯 우리는 변화로서 시간의 흐름을 감지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까지 나이가 변모시킨 우리들의 얼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낸 시간의 얼굴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참 문장이 네. 노련하다 이런 표현이 그렇죠. 어떨까 싶어요. 예. 예사롭지 않은 문장들입니다. 네. 각자의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각자의 얼굴에 시간의 무늬가 시간의 표정들이 어려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책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계절도 계절이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도 예사롭지 않은 것 같고 또 주말이면은 여기저기 가서 촛불도 들어야 되고 책이 편안하게 아마 손에 잡히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많이 줄이고 오정희 선생의 산문집 내 마음의 문의에서 제 눈길을 끈 문장들 말없이 읽어드렸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